네, 썬데이 탐 송지아입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오. 2부 시작합니다. 그 저번 주에는 직관적인 걸 했는데 이제 지금 좀 시스템 환경을 좀 바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은 그대로 인풋 아웃풋에 꽂혀 있는데 얘를 앰프로 연결한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에 바로 연결했죠. 바로 연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모니터에서 지금 이게 녹음이 이제 바로 되고 있는 상태라서 예. 캐비넷이든 뭐든 앰프를 안 쓰고 여기에 있는 IR 캐비넷 예. 얘 자체의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직관적이네요. A부터 네. H까지 있고 네. 아홉 개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여기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어. 아, 없어요. 캐비넷 이름이 없나? 요거를 싫어요. 요거를 뭐 이렇게 확대 복사 같은 걸 하셔가지고 가주대니셔야 될 것 같아요. 책받침 마냥 예. 이렇게 꺼내가지고 예. 네. 무슨 매뉴얼처럼 단축키 매뉴얼 같이 갖고 다니세요. 근데 이거를 뭐 다 갖고 가면서 그때그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원하는 C, 거 그렇죠. 뭐 C의 8 네, 뭐 이런 거뭐 B의 3 뭐 B의 3 뭐 이렇게 네. 번호랑 알파벳을 외워가지고 네. 내 캐비넷 시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여기서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은 여기 불이 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안 이유는 네. 오프로 돼 있어요. 아 캐비넷 오프도 가능해요. 아, 오프도 가능하고요. 네네 오프예요. 네. 그래서 자. 이거를 A로 딱 열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 아 이거는 마스터 볼륨이 없네. 네. 야 마스터 볼륨 있으면 땅인데. 네. 아무튼 A에 지금 1번부터 볼게요. 여기에 매뉴얼 보시면요. A부터 A1부터 A9까지는 네. 마샬 1960. 아 1960. V30. 우리가 1960인데. 어 이거죠 이거. 예, 리드죠. 지금 우리가 쓰는 게 1960. 리드 1960.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운드의 볼륨을 좀 키우는 거죠. B에 뭐 1부터 5까지 네. 만약에 여기서 B에 네. 1부터 5까지는요 네. 팬더 프로 주니어예요. 근데 어 주니어에서 이제 여기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되고 네. 넘버를 자기가 설정해 네. 주시면 되고요. 그럼 캐빈의 방수라든지 어? 네. 네,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네. 수가 있죠. 방수 나왔습니다. 방수 네. 네. 방수 스피커가 네. 몇 개인지 스피커 네, 그렇죠 스피커 네, 네. 방수 예. 방수 몇 개인지 이렇게 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마다 다 달라요 지금. 그렇죠 5번까지 근데 이제 B6부터 B9까지는 또 달라요. 아 그렇게 얘는, 달게 쪼개놨구나. 그렇죠 네. 같은 B인데 숫자를 나눠놔가지고 그러니까 뭐 캐비넷 들려줄 수 있는 게 또 종류마다 한계가 있으니까 빅6부터 9까지는 어 팬더 챔프 아 이거 1x12방 1x12 어. 12인치 한 방짜리 그렇죠 한 방짜리요.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어게인스트 월은 6부터 9예요 B에 거기에 C에 1, 2도 챔프예요. 어 1까지도 어게인스트 월이에요. 근데 C의 3부터 8까지는 펜더 네. 챔프인데 네. 미드룸이에요. 미드룸. 조그만 방에다가 그렇죠. 사운드 자체 그 것도 다 다르게 뭐라고 해야지 거를 시뮬레이터 해놓은 거예요. 사운드 한 사운드 내놓은 거. 잘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솔리드하게 들리죠. 룸이 좀 작으니까요. 네. 8까지 그리고 C9은요 5150 어, 얘 하나밖에 없어요. 네. C9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드라이브를 볼 수 있어요. 이게 5150이었잖아요 이 앞에가 이제 가면?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 어. 스피커로 들어서 조금 좀 펀치감이 없는데 네네네. 녹음은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벤 헤일런 좀 후반기 작품 같은 소리 나네요. 아.
550F 그죠? 캐비넷으로. 네. 그러니까 같은 셀렉트에 같은 우리가 그 풋을 이제 풋페달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 캐비넷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 다른 사운드 메이킹을 그러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차피 톤 메이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이 큐브 슈가의 아주 핵심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캐비넷 시뮬레이터. 기가 막히네. 얘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어디 갔을 때 앰프가 없는 상황에서도 레코딩 시스템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는 거. 다른 것들은 멀티 뭐 이런 그냥 플로어형 이제 멀티에서 이제 녹음이나 이런 캐비넷 시뮬이 안 들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따로 프리가 있어야 되고 한 건데 돈이 많아야죠. 그렇죠. 모든 돈이 많아야 됩니다. 모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CD, EFG 다 오렌지 앰프, 메사부기, 뭐 솔다노? 솔다노. 예, 솔다노. 그리고 뭐 브로이, 뭐 하이워트, 그리고 디젤까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캐비넷들이 이 뭐 G7, G8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내가 쓰고 싶은 캐비넷 사운드를 들어 가지고 또 내가 해 놓은 방식마다 또 사운드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ACDC 초기 작품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하이와트에다 맞추시고 그렇죠. 좀 1, 2, 3, 4, 5, 6, 7, 8, 9 돌려가지고 좀 미드룸 정도의 좀 넉넉한 거기다 맞추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디스토션 양 조절해갖고 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 찾아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직관적 그냥 보기만 해도 8 곱하기 9니까 72가지잖아요. 네. 아유 야 이거면 72가지 말고 더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네. 나는 맞습니다. 144개를 원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충분한 양의 지금 캐비넷이 있는 거니까. 좋다. 네. 그럼 우리 4 케이블 메소드를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하나는 이펙트를 다이렉트로 해서 이펙터를 리턴, 샌드 리턴으로 돌리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앰프 프리에서 앰프 샌드 리턴과 샌드 리턴을 합해가지고 두 가지 프리앰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돌려서 루프를 그렇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을 하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뿅! 그래서 지금 다 연결을 해봤는데 인으로 헤드폰 단자 말고 다 꼈네요. 네네네 다 꼈습니다. 지금 기타를 어디다 낀 거죠? 여기다 기타가 여기 인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아웃이 앰프로 바로 들어갔어요. 아하.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샌드랑 리턴 단자가 이펙트 샌드는 이펙터 인, 리턴은 이펙터 아웃. 우리가 맨날 쓰는 보드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 안에 그냥 이펙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큐브슈가 그 사이에 우리 페달보드를 지나서 다시 큐브슈가로 와서 아웃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리버브를 자, 지금 이거는 그냥 바이패스 상태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레드락을 한번 켜볼게요. 볼륨 조금만 올릴게요. 오케이. 리드를 읽고 여기에서 리버브를 같이 켜볼게요. 좋다. 여기에서 우리 페이저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가 디스트가 있는데 여기를 디스트 넣어볼게요. 써도 되죠. 해봐. 개인 부스트. 써도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네요. 네, 엄청 걸리네요. 자, 그러면 얘의 드라이브를 쓰고 이 페달 보드 상의 우리 공간계를 써볼까요? 리버브.
어 깨끗해요. 와, 얘 디스트 되게 좋다. 아 이게 좋았어요. 디스트랑 다 되게 좋네요. 진짜. 다시 야, 들으니까 그 또 좋네요. 평균 이상이 평균 이상입니다. 네. 자 여기서 드라이브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서 시게스 드라이브고요. 시게스 드라이브 가볼까? 네. 부스터인데 완전? 네, 그렇죠. 그렇죠. 드라이브. 여기에 드라이브 쓰면 여기 페달 보는 부스터 효과가 나오겠죠. 네. 어, 재밌다. 오. 와우 한번 밟아보겠어. 네. 굿. 네. 된 거야? 됐어요. 됐대요. 어. 네.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깨끗하게. 그렇죠. 이게 멀국이라고 하죠. 예, 우리. 멀국이. 네. 멀국이 식으로 플로어 멀티 이펙터를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샌드리턴 단자가 굉장히 유용해요. 유용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넘어갈 건데요. 다음에는 이제 쌍풀이 어, 헤드 이제 샌드리턴 단자 얘랑 이제 맞물려서 네 이것도 예, 이제 설명을 예, 쌍풀이 우선은 이게 결합을 한 다음에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뿅. 지금은 어떻게 연결한 거죠? 네 지금은 기타가 들어왔고 기타가 인으로 들어왔고요. 이 샌드가 예. 여기 인풋으로 갔어요. 마샬이 인풋으로 갔어요. 어. 그리고 저기서 아 여기 이제 리턴이 여기에 샌드로 갔죠. 예. 그리고 저기에 리턴이 와서 여기에 아웃으로 왔어요. 하... 어. 그래서 지금 앰프를 거쳐 얘를 거쳐서 앰프를 거쳐서 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앰프의 헤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네. 헤드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지금 눌러볼게요. 마샬 게인 채널 바꾸는 거죠. 네, 마샬. 마샬 게인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리버브를 먹일 거예요. 네. 어. 오, 깨끗해. 아. 오, 딜레이를 한번 먹어볼까? 그러시죠. 오, 깨끗해. 아 좋네요. 와. 자 그럼 페이즈 한번 가볼까요? 그러시죠. 굿. 아 진짜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다. 와 그럼 마샬 게인을 끄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디스트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예. 야, 나 고등학교 때 그 보스 디스토션 DS1 네. 그거 산 소리랑 똑같다. 아, 오, 찢어진 소리 이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진짜 깨끗하다. 야. 와, 와 부스터 한 번 내려볼게. 야,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야, 클리어 그 자체네요. 클리어 네네. 그 자체네요. 그 댐핑하고 이런 것들도 와 역시 헤드를 거치면. 야 역시. 아 역시 역시네요. 네네. 역시 기타 소리는 앰프스 나야 됩니다. 아, 네. 레코딩이고 나발이고 아 진짜 와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근데 이것도 있는데 중간에 얘뿐만이 아니라 얘를 이 인풋을 이펙터를 거쳐서 아 그렇게 나가면 또 되죠. 이펙터를 거쳐서 이펙터 아웃이 여기 인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펙터하고 얘하고 이제 앰프 헤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네. 그러면 6 케이블 메소드가 되는 거죠. 7 아 그렇죠. 하나가 두 개 하나 5 5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5cm 네, 되는 거죠. 네, 5cm. 네. 와,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은 다른 공간계라든지 뭐 딜레이, 뭐 리버브라든지 와우 같은 것도 네, 쓸 수가 있는 근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앰프에서도 더 빠방하게. 그러니까 저기 저 이퀄라이저도 다 먹잖아요. 그렇죠, 다 네. 먹죠. 아, 네네네. 좋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용하는 건 거의 뭐 풀 4 케이블인 거죠? 네, 풀 4 케이블이고 이렇게 샌드리턴 단자를 사용하면 이 이펙터가 갖고 있는 거의 100%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케이블에 여유가 있고 헤드가 분리된 앰프를 가지고 계신다면 요걸 꼭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해보시면 네. 사운드 네. 자체가 다르니까 네. 우선은 아, 네, 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요즘 완전 개인 방송의 시대죠. 장난 아니죠. 1인 미디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네요. 우리 버즈비 구독자 수보다 네. 올라온 편수가 더 많다고? 네, 비슷해요. 아, 근데 그 얘기 그때 어, 네. 망중왕 때인가 뭐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런 시대를 맞이하야 이제 음악에 대해서 내가 레코딩하는거나 내 영상 같은 거 연주 영상 같은 거 올릴 수는 많잖아요. 네. 그러려면 기타 소리를 잘 뽑아내기 위해서 뭐 믹서에다가 뭐 프리 앰프를 네. 또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어 이거 꺼져도 안 꺼지네. 아, 꺼져도 안 꺼지죠. 아, 바로 네. 다이렉트로 아, 꺼져요. 아, 그렇네. 아, 네. 못 끄겠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코딩 시스템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또 방송 장비 아니면 마이크를 뭐 연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있으면요. 얘는 여기 USB 단자가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 그 컴퓨터랑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죠. 네. 네. USB에 있는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오각형에 꽂혀 있는데 그 밖으로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납작한 그 단자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 코까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야, 그렇죠. 근데 그 이름 아니 그 이름이래. 그거에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포트가 있어요. 그 연결 포트 아댑터가 있어요. 어. 거기 꽂고 그때 짧게 생겼거든요. 네.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우리 뭐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폰 전용 예 네. 그 포트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연결을 해서 하면요 카메라를 그걸 구동을 시키면 바로 들어가요. 바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 사운드 내 연주 사운드는 카메라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상하고 사운드를 그대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얼마나 나요? 249,000원 네 249,000원 25만원 비싼 건 아니네요. 그쵸. 이펙트 하나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4개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루퍼에다가 이런 IR, 캐비넷 시뮬레이터, 부스터, 네. 저, 양질의 코러스, 모듈레이션에다가 페이저 녹음 기능 되고. 되고요. 그러면 뭐 한 그 예산을 만약에 예산을 한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정도 확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25만 원이면요. 보통 네. 우리가 그 페달 중에 부티크 페달들은 거의 20만 원대니까 28만 원. 네. 하나도 못 사요. 하나도 못 사요. 거의 뭐 30만 원 넘어가는 네. 것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멀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란다. 네. 어떻게 그지 이거? 멀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네. 굉장히 맛있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래서 슈가인가 봐요. 네. 큐브 슈가. 네, 그래서 달달하죠. 아, 달달하죠. 사용할 수 있는 뭐 공간도 있는? 많이 안 차지하고 그렇죠. 이거 뭐 꼭 발로 밟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스테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버전도 가능하고 프리셋 모드로도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예. 하나고 집에서도 레코딩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1인 미디어 시대에서도 맛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가 되게 플로어형 멀티 이펙터가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 25만 원. 아, 뭔가 좀 두 편에 걸쳐서 좀 길게 쭉 해봤는데 예. 그만큼 뭐 이제는 뭐 이런 샌드 리턴이 있거나 아니면은 네. 뭐 캐비닛 시뮬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시스템적으로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이제 정립이 돼가는 상황이고 네 해서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제가 먼저 드릴까요? 제가 아니, 먼저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네. 저 흑당 버블. 조그만 게 장땡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조그만 게 장땡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구도 지금 너무 조그매. 이러고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아, 그 뭐 점수 딱 드리죠. 네. 근데 이게 요새 너무 좋아. 이펙터 너무 잘 만들어. 그래갖고 고득점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나는 좀 아쉬운 게 부스트가 토글이라. 네, 그게 좀 발꼬락으로 올려야 되나? 아, 이게 라이브 때 이 부스트를 켜놓으시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솔로 아니야. 할 때 키고 싶은데 네. 아 이것만 조금 그 버튼식이었으면 푸치기였으면 아니면 두 번 밟으면 되든지 뭐 이렇게 아 뭐 그런 그렇게 것들 그렇게 아 이게 약간 아쉬워 야 거기 아쉽네요 네. 자 몇 대 몇? 8.5 9.0 네 야, 야.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게 근데 레드트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거의 뒤지지 않아요? 아 뒤지지 않아요 사운드도 그렇고 뒤지잖아요. 하는 것도 그렇고 네 드라이브 좋고 직관적이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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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직관적인 거 처음 봤어요. 네 오늘 큐베이브에서 큐브 슈가와 함께 봤고요. 흑당 버블. 네. 우리 또 정말. 다음 주에는 뭐 이펙터가 뭐 또 기다리고 있겠죠? 네 시리즈별로 또 쭉 주간별로 쭉 나갈 건데요. 또 귀여운 시리즈 우리 항상 해서 했잖아요. 예, 예. 귀여운 시리즈. 네, 귀여운 애들로 모아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케이. 안녕.